안녕하세요.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국토본에서도 열심히 부정선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젊은 변호사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 탄핵에 있었고, 당시 이를 반대하며 안국동에서 항쟁하던 시민들의 사망이 속출하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탄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 무리한 대응이 있었다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당일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간신히 보수의 정신에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나 그 기세가 예전만 못합니다. 4년 전 우리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탄핵이 정당하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가결되었습니까? 아직도 세월호 때문이라 착각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첫째, 최순실이 비선조직으로 국정농단했고, 둘째, 이와 연계하여 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여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헌법 위반이 아니며, 세계일보 사장 해임 또한 언론의 자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재판으로 이미 마녀사냥이 진행되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세월호 침몰 당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구조활동에 임하지 않은 대통령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헌재는 이조차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교통사고입니다. 그럼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기업들의 기업 자유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헌재는 이 사유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고 대통령을 그냥 파면해버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대통령 탄핵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 위반은 뭡니까 여러분? 국민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법 위반을 하였다면, 추후 형사 절차에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바로 중한죄로 엄벌을 받았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탄핵사유인 최순실 국정농단은 최소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받아야 하고, 기업 자유 침해는 강요죄를, 기업 재산 침해는 뇌물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강요죄 또한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업의 회장들은 어떤 강요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줄줄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재산권 침해가 남는데, 이것이 바로 뜬금없이 나오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입니까? 최성원과 친하긴 하였지만 박 대통령이 이 최순실과 주거와 일상을 함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 수사기관도 법원의 판사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정유라의 말을 사준 것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들이
박근혜 대통령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니와 이를 이익으로 취한 바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타국의 대통령과 선약했던 스포츠 육성 사업의 시급한 진행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익이 아닌 국가적 시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20년 11월 23일 4대 그룹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하여 남북경제협력 요구한 건 뭡니까? 그것도 뇌물 아닙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여 진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통령 대기업들이 돈 나온 걸 전수조사해서 싸그리 뇌물죄로 고발하면 대법원은 이를 전부 뇌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의 책임도 아닌 일반 해상사고를 비밀로 여러모리 마녀사냥을 해놓고 아이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하면서 본인도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서 국가사업에 그 돈을 왜 쓰는 것입니까? 죄도 아닌 것을 죄로 엮어서 헌법재판소 탄핵에 걸맞는 중재를 대법원이 재단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할 짓입니까? 왜 4년 전 안국에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요? 그날 우리 보수파의 정신에 내려진 사형선고로 인해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와 대응하고 있고 NH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들끼리 땅따먹기를 하고 여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감히 LH 따위가 억울하면 들어오던가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데 그 위에 위정자들은 대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4년입니다. 그날 돌아가신 분들은 없을 길이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디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깊은 풀뿌리를 땅에 뻗어내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감옥에 계시는 대통령께도 떳떳하고 내 자식에게도 떳떳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조상께도 떳떳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보수파의 시민들이 우리 보수파 이념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틀딱거리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눈에 제가 틀딱처럼 보이십니까? 대체 틀딱이 무엇이며 구구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구당 틀딱이라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구구 변호사, 틀딱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용기와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보수파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언젠가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아 변호사였습니다.